옛날부터의 바람 맑으니, 바람, 맑은 바람이 다 보니, 한 조각 그 가을의 청명나라가 다. 달빛과 강빛이 차게 서로 비추미로다. 묘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밝은 눈을 헤쳐 열어서, 우리가 묘하고 깨끗하고 뚜렷이 밝은 눈을 헤쳐 열어서 이걸 이러한 눈을 갖추려면 이제 우리 모든 신도님들은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그 모든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 동시에 밝은 지혜의 눈을 갖추면 일이 됩니다. 묘하고 깨끗하고 뚜렷이 밝은 눈을 헤쳐 열어서 길상하고 편안한 사람을 알아채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수양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실행을 올리는 것은 이렇게 길상하고 편안한 사람을 알아채할지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일생생활 속에 참선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막 오매불망 의심을 한다. 오매불망 의심을 하고 막 그 의심이 딱 시동이 걸리면 막 모든 중생심이 싹 없어집니다. 미하고 과하고 시기 질투심 공포심 불안심 조족할 때 이것으로 쫓아서 이 못난 중생심에 전신을 감아 있는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막 고통이 오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선을 다 하도를 들고 일생 주부 생활하고 막 1등 신도가 되고 무릎 한 생각에 뭐 쭉 지속이 되는 과정이요 막 그만 도가 열리는 보입니다. 그럼 너도 장부여 너도 부처 위대한 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년에 그 여름에 그 대통령에게 내가 친서를 해서 보냈습니다. 예, 무슨 친서를 해 보냈냐, 그랬더니, 남북 동족끼리는 절대, 총칼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또, 해운정사는 3년부터, 전부터 이제, 세 자녀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세 자녀 돕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신도들도 뭐, 여기가 있는 동참하라고, 산성은 이제 역대 종정은 그 구병 그 사시 그, 시직이 연불에 참여한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참여해서 이제 정성을 놓아서 죄를 잘해서 그 남은 인연으로 이제 뭐 이 나라에 뭐 세 자녀를 잘 키워서 나라에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하도록 그러한 뜻에서 그래 이제 내가 제맛 들면 내가 안 빠집니다. 큰 종단 일이 뭐,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뜰하게 이제 다 시민을 한쪽으로 이제 또 참전 뒷바라지를 하고 남는 것은 이제 나라에 도움이 돼서 뭐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세 자녀 돕기 운동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나라에서도 그, 이제, 지금 금년부터 이제, 두 자녀 돕기야. 한 달에 10만원씩 하지요, 이 한 아이 놓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지금, 그, 우리, 그, 대구 동아사 신도 회장이 이제 건축업을 했는데, 건축업, 그건 30년을 했어요. 근데 70%가 외래인이라는 게라. 이러가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이제 뭐 그러한 그 잘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가지가 각자 분할에 따라서 그 소임을 해야 이제 1등 국민이 되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이제 100집을 선정해가지고 1년에 이제 100만원씩 이제 세 자녀 기르는 집에 갑니다. 추석에 50만원, 설에, 음력설에 50만원. 그래서 10년간은 내가 이제, 이 일을 잘 해양을 하고, 이제 내가 해양을 하려 합니다. 해양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은 심어야 이제 좋은 결과가 오지. 복이라는 것은 짓지 않냐고 복이 오질 않고. 부처님도 그, 1000번 생을 그 몸을 받고 받는 가운데, 좋은 일은 앞을 다투어서 몸좀 실행해 있으니 부처님 복을 당한 이가 없습니다. 거다 또 그 하도 삼매에 들어가지고 한번 앉아가지고 6년 세월이 흐르는 걸 몰랐다. 여기는 뭐 대오 견성이 여지기 되겠습니다. 10년간 1년 삼매에 딱 들어서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지. 조금 몇 달간 흥을 내고 이 견성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견성하고자 하는 이나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아야 도가 열리지. 뭐 분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바오같이 그러한 부동호 자세에서 하도를 참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 당나라 때 1500대중을 거느린 위산도인이 있었습니다. 이산도인은 부처님 시민법을 아주 이어받아가지고, 그 문화에 막 아주 초청한 제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하루는, 그 이산, 그 행음 선사 이 두 분의 제자가 아주 막 그 문화에서 열심히 정진해서 일가견을 이룬 과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그 행음 그 사행되는 분에게 위선 스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사행은 요즘 깨달은 견처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한 법도 마음에 합당함이 없습니다. 한 법도 마음에 합당함이 없습니다. 그러거든. 한 법도 마음에 합당함이 없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반문을 했어요. 그, 이 같은 물음에 꽉 막혀서, 꽉 막혀서 먹고 자는 것을 다 전폐하고, 놓아버리고, 용맹정진에 막 아주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 용맹정진, 묵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눕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하도 일념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다. 곧장 그 왕상 스님을, 찾아가서 답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난한 것은 비난함이 아니다. 금년에 비난함이 가장 비난함이라. 그년의 비난함은 송곳은 있고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송곳은 있고 송곳 꽂을 조그마한 그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의 비난함은 송곳도 없고 꽂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가만히 막 비난한 그러한 경지입니다. 이에 왕산 선사가 점검하여 말하기를 사행이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다 하거든.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습니다. 조사선.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이 같은 문답 과정에는 부처님과 천하 도인도 전신에 땀이 나는 법입니다.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청 나야 되는데 이 문답이라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전신에 막 땀이 난다. 돌사람과 철사람도 땀을 흘린다 했다. 이 문답을 하는데 헛된 소리는 그건 백번의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번 문으로 앞에 석화정강으로 백번 백중이 나야 되거든. 이게 이제 견성이다. 왕산선사께서 열애선은 알았으나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행음 스님을 보고 말하니 행음 선사께서는 막 여기에 또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하면 척 나아야 되는데 이 벙어리가 되고 37일 동안 21일간 막 모든 먹는 거 자는 거 뭐 다 잊어버리고 아주 하도가 씨름을 했어요. 실을 해가지고, 막, 일념이 쭉 되는 과정에 와가지고, 막, 해결이 됐다. 그래서, 곧장, 왕상선사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다. 내게 한 깃들이 있어서, 눈 깜짝한 것으로서 그대에게 보이노니, 눈 깜짝하는 이것으로서 그대에게 보이노니, 그대가 만약 알지 못했던데, 달리, 삼이라 삼목에 암목에 삼이성 암목에야 부리리라 했다면 부리는 데 이 뜻이 있습니다. 이에 왕상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사행에 조사선을 아셨습니다. 암목에야 부리는 데 그 부리겠다 하니 조사선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법문을 알기가 이로운 법이다. 어째서 부리는 데 조사선을 알았다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법문답을 두고 지방에서는 열애선과 조사선을 두고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나 조사선과 열애선이 있는 것으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나 그것은 옛 사람들의 뜻을 잘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법문문답을 문답의 골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고 모든 법문을 깨닫는 그러한 바른 지혜의 눈알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열애선은 분명히 알면 조사선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조사선을 분명히 알면 열애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를 깨닫지 못한 분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면 열애선이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열애선이 됩니다. 이러한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성도 그, 원래 행국선사 그, 26살에 이제 칭견으로 가서 이제, 그 열애선 그, 저, 그 행음선사의 그 법문, 그 하두를 줘서 이제 그 내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행음선사가 이제 그 위선선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로 다른 산중에 가서 회상을 열었다. 그래. 법문을 하시기를 이제 행음선사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밟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입으로 나무 가지를 물고 전신이 늘어져 있을 때에 그 밑에 지나가는 스님의 달마 스님의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을 묻는 데 있어 답을 흘러나니 나무 가지를 물고 전신이 늘어져 있는데 밟지 아니오 잡지 아니오 늘어져 있는데 답을 흘러나니 마 수십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전신이 박살이 낚이고 가만히 있을라니, 묻는데 어긋나고, 이 하도를 둬서, 2년 5개월간 그 하도가 씨름을 했습니다. 2년 5개월간. 2년 5개월 만에 이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답을 했어. 답을 했는데, 그 답을 해, 이 답을 해 물어서 종전에 동문서답하는 것이 막 다 막,
그 몇 개가 쩔쩔 맸는데 척척 나갔거든요. 그러나 3년 후에 난데없이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그 마조 도인의 법문이 있습니다. 지자가 이제 항시 이제 아침 문안을 드렸어요. 문안을 밤새 조노가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쉬었나니라. 항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아침에 뭐 문병원에 가서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는데 대뜸 일면불 없는 분이라 그러시거든. 그걸 행고 서서가 3년 후에 물으시는 게야. 다른 거는 물어도 척척했는데 그걸 묻는데 또 맥히게 가지고 어째서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거. 이것을 해가지고 한 5년 씨름을 했습니다. 한 5년. 그래서 이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인증을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공안을 막 척척, 달마심 새가 오신 뜻을 묻는데 큰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를 다 물고 들일 수 있을 때 답을 하려니 막 떨어져서 낭떨어지면서 전신이 박살이 느끼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모르던 법문이 척척 나갔는데 다 알았다고 있었는데 3년에 일문불, 월문불을 묻는 데 있어서 그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5년을 신고를 한 눈이 해가지고 해결이 돼가지고 진제라는 호를 받고 전법을 얻었거든. 진제에게 붙여놓으니 설의 문문이나 서쪽에서 온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다. 이제 그대에게 설의 일구법을 전하노니 만인 앞에 전을 펴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긴다. 이게 이제 인증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그 인증서거든요. 그래 이제 누구든지 보살님이나 대중이나 모든 분이 이제 도를 알았다 하면 척척 묻는데 답이 하면 이제 이 인증서를 줘서 이제 제자로 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79대 법을 배웠으니 이제 80조가 되지요. 그래 이제 이 법을 이제 전법을 받아야 하늘 세계, 인간 세계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린다. 바른 수승의 안목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인증서를 받은 후에 회상을 하고 만 사람을 지도해야 그릇 지도를 안 하고 만 사람 눈을 안 묻는 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아마 토글에서 알았다고 헛소리하는 것은 천명만명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혼자 불법이지 바른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이 부처님의 견성법을 이루려면 이제 이렇게 바른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생사를 걸고 하두산매에 들어야 되지. 인생은 막 잠시 있다가 막 가는 긴데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필경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문제 답처요 답처의 문처로다 물으면 답하는데 있고 답은 묻는 데 있다. 이러한 본문의 낙제를 책 바로 아보는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